안녕하세요. 쭈이TV의 쭈이입니다. 오늘은 좀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연세대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2018년도에 면접형이라는 전형으로 연세대학교 간호학과에 합격을 했는데요. 오늘은 고3 쭈콩이님들을 위해서 입시 관련 콘텐츠를 준비해봤어요.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군돌이도 준비하고 화장도 입고 왔습니다. 제가 제 입시 면접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면접 꿀팁 10가지를 준비해봤어요. 면접 준비를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꿀팁들이니까요. 막 넘기지 마시고 하나하나 정독해서 머릿속에 딱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한 거를 보면서 좀 할게요. 시작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꿀팁이에요. 면접관은 면접관이 아니다. 왜? 보통 면접관이라고 하면은 와, 아 무서워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면접관님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요, 내가 입학할 학교의 선생님이다, 혹은 담임선생님이다. 나는 그 선생님들이랑 미리 상담을 해보고 수다도 떨어보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면접에 임하면 긴장을 좀 풀게 되고 가볍게 자기 얘기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면접관님이라는 명칭 대신에 선생님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할게요. 두 번째 꿀팁입니다. 막 면접 때 긴장이 너무 돼서 선생님들의 눈을 못 마주칠 정도로 긴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여기 인중 있잖아요. 인중 아니면 턱 쪽을 보면 돼요. 턱을 봐도 상대방은 눈을 보는지 안단 말이에요. 친구랑 둘이 해봐요. 이게 진짜 턱을 보는지 눈을 보는지 잘 몰라요. 눈을 보는 게 제일 좋지만 눈을 너무 못 보겠다 싶으면 턱을 보세요. 그러면은 좀 덜 떨릴 거예요. 세 번째 꿀팁입니다. 두갈식으로 대답하기. 두갈식으로 말하는 건 정답을 말하고 그 이유를 덧붙여서 말하는 거예요. 제 면접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면접 때 선생님이 질문하셨어요. 간호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저는 딱 두갈식으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학문적 지식이 뛰어나고 의료기술을 잘 다룰 줄 알아도 환자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환자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할 수 없어서 치료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두 가지씩 대답인데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면접관님들께서 지루하다 이런 느낌을 안 받으시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꿀팁입니다. 인사는 우렁차게 합시다. 안녕하세요 보다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인상을 더 주고요, 면접장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어요. 인사로 탁 치고 들어가면 면접하는 내내 자신감이 좀 생긴단 말이에요. 목소리 크기도 커지고 면접을 자신감 있게 치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꿀팁입니다. 간혹 되게 카리스마 있으신 분들이 질문도 잘 안 하시고 대답해도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여러분 다 컨셉이에요. 쫄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나는 오늘 카리스마 있는 컨셉이야 하고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그것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대답할 때 여러분을 잘 쳐다봐 주시는 면접관님. 아 면접관님이라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내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대답할 때 여러분을 잘 쳐다봐 주시는 선생님만 쳐다보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정말 무심하게 쳐다도 안 보시는 선생님들도 한 번씩 이렇게 아이컨택을 하면서 대답해 주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나한테 질문하신 선생님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분만 보고 대답을 하는 것보다 세 분이 계시다면 한 분 한 분 이렇게 아이컨택을 하면서 대답을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꿀팁입니다. 꼬리 질문, 압박 질문에 쫄지 말자. 추가 질문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뽑고 싶으니까 더 캐묻고 싶고 더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거니까 막 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 나 뽑으시려나 보다 라고 자신감 갖고 추가 질문 따박따박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은 진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일곱 번째 꿀팁입니다. 면접 준비는 친구들과 한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학교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친구들 세네 명끼리 이렇게 모여서 두세 명이 면접관 역할을 하고 한 명이 학생 역할을 해가지고 하고 안녕하십니까 하는 연습부터 해서 예상 질문 준비해 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서로 주고받고 물으면서 나가는 것까지 철저하게 연습을 많이 반복해 주세요. 저는 입시를 돌아봤을 때 친구들과 같이 면접 준비를 한 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입시 준비하면서 지치잖아요. 근데 친구들이랑 같이 하다 보면 아 나 혼자만 이런 힘든 걸 하는 게 아니구나, 친구들도 다 같이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친구들 붙잡고 서로 질문해주고 질문 받아주고 또 질문해주고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덟 번째 꿀팁입니다. 면접할 때 대답을 하다 보면
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초반에 연습할 때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친구들과 연습을 많이 하고 선생님들과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다 나아지니까 면접 연습, 소꿉놀이 많이 연습을 해주셔서 그런 것들을 줄여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한테 소꿉놀이? 소꿉놀이 아니야? 엄마 아빠 역할 이런 거 아니야? 소꿉놀이 아닌가요? 뭔지 아시죠? 면접관 역할하고 학생 역할 정해서 네, 면접 놀이하는 소꿉놀이라고 할게요. 재밌게 입시 재밌게 해야죠. 그죠? 그죠? 아 맞다. 다리도 떠시면 안 돼요. 절대 쩍벌 하시면 안 되고요. 딱 모아서 손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자 무릎 위에 놓고 어깨도 펴고. 저는 이게 좀 문제였거든요. 자신감이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어깨를 딱 가슴 딱 펴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홉 번째 꿀팁입니다. 생기부나 자소서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아시죠? 거기서 예상 문제를 자기가 뽑잖아요. 문제를 뽑아가지고 이제 연습을 혼자 해야 돼요. 친구들과 연습하는 것도 시간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혼자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면 PPT를 준비해요. PPT 한 페이지당 질문 하나씩 넣어요. 딱 컴퓨터 앞에 서가지고 거울을 딱 놓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서 질문이 딱딱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질문에 맞는 대답을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한 후에 친구들과 소꿉놀이를 하면 되겠죠? 네. 열 번째 꿀팁입니다. 진짜 중요한데요. 이렇게 면접관님들께서 묻는 말에만 대답해라. 면접관님들이 질문을 하면 아 이거 내가 준비했던 질문이야, 이거 내가 준비했던 답변이야 하면서 동기, 내용, 어려웠던 저 해결 방안까지 쫘라라 이렇게 자기 스토리를 펼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게 되게 좋지 않아요. 면접관님들이 동기가 뭐예요? 하면 동기를 딱 말하고 꼬리 질문으로 그럼 어려웠던 점이 뭐예요? 하면 어려웠던 점을 그때 말하고 묻는 말에만 딱딱딱 대답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면접관님과 여러분 있잖아요. 주고받는 티키타카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알았죠? 네, 이렇게 해서 쭈이의 면접 꿀팁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네, 이렇게 10가지를 꼭 기억해서 네, 이번 면접 준비 정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쭈꾸미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여러분 진짜 3년 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요. 저도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작년 입시 때가 많이 생각이 났는데요. 왜 그동안 나는 열심히 안 했지 하고 자책하지도 말고 반대로 이제 다 끝나간다 하면서 풀어지지도 말고요. 해야 할 게 10가지라고 10가지를 다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면 돼요. 저는 쭈꾸미 여러분이 후회 없이 입시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쭈꾸미 여러분 남은 입시 파이팅 하길 바래요. 쭈이가 응원할게요. 파이팅! 파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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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할 수 있어요. 화이팅! 입시 관련 영상을 처음으로 준비해봤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하나하나 답변 달아드릴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빠이!